할머니와 가족들의 소원대로 소를 팔 것을 약속합니다. 단, 10마리만 남겨주고 나머지 소만 팔 것입니다. 각서에 도장을 찍기 전 마지막 조건이 있다는데요. 돈은 돈코를 돈서. 네, 여기다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쫙 찍어. 아, 돈하나 돈코를 돌아간 게 전화를 두고 서로 전화 받고. 할아버지 갑자기 이렇게 왜 남아있는 중천금. 그걸 전화하고 도장을 찍어줘야지요. 네네, 표현은 안 했지만 그동안 할머니 걱정을 많이 하셨나 봅니다. 여보세요? 그래, 아픈 몸은 좀 어때요? 아픈 가슴은 좀 어떠냐고? 많다는 시골에 성질 내고 그래 살 필요가 없잖아. 소라를 팔든지 말을 팔든지 있는 대로 팔고 피내기 살아나가지 않나. 와. 살짝 마음이 흔들리시는 모양입니다. 갑자기 도장이 없어졌다고 하시는데요. 없어. 여기 있네. 조금 망설이시더니 결국 약속대로 각서에 도장을 찍어주십니다. 드디어 조봉의 할머니 가출 사건이 행복하게 끝나는 걸까요? 늦은 밤, 어두운 마당이 차량의 불빛으로 환해집니다. 누군가 온 것 같은데요. 우리 오는 사람이지요. 익숙한 신발에 친근한 바지, 당당하게 집으로 들어서는 이분은 할아버지가 애타게 기다리던 할머니입니다. 할머니를 보자 할아버지의 표정이 금세 환해지는데요. 아버지 어떻게 살고 있었어요? 나는 반가운 할머니가 온다 했는데 잠도 안 오는데. 잠깐 외출을 다녀온 듯 집안으로 들어온 할머니는 오자마자 엉망인 집안을 탓하며 청소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어색함을 달래는 할머니만의 방법인가 봅니다. 가자면 뭐 앉아 자리에 내놔. 각서 써니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각서 썼지. 무슨 각서 써. 미안하고. 할아버지 뭐 썼는데? 각서. 할머니와 가족들의 소원대로 소를 팔 것을 약속합니다. 다 10마리만 남겨두고 나머지 소만 팔 것입니다. 그리고 할머니에게 이렇게만 되면은 우리 식구가 얼마나 더 행복하게 재미있게 살 수 있는데 진짜 재미있게 살겠나? 그럼요. 금이 맞아야지 그래. 가격을 따져서 잘 팔아야 한다는 할머니의 말에 기분이 좋아집니다. 맞아. 좋아지고 뭐 금방 맞지만 늙은 내 몸뚱이라도 하고 살겠네. 그날이 살아야지. 할머니가 집으로 돌아온 다음 날 아침. 소를 팔기로 한 할아버지에게 김천 한우협회에서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최대한 좋은 시세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겠다는데요. 요거 매는 거? 매는 거 요거 말입니까? 예, 예. 저기 옛날에 새끼 뱀면은 400만, 500만 했던 소예요. 근데 지금 그래 100만 안 가요, 지금. 소 팔로는 그 봉신역이 있는 뭐 축협이나 소가 팔고 필요한 사람을 알아봐서 이 소를 담은 얼마라도 장시세보다는 조금 돼서 팔 수 있도록. 무엇보다 잘 관리된 소가 제값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특별한 선물을 하기로 했습니다. 축사 바닥에 가득 쌓여있던 소 배설물들을 정리하고 그 자리에 톱밥을 깔아두기로 한 건데요. 톱밥을 깔아두면 축사에 물이 차는 것을 막을 수 있어 소똥을 치우기도 훨씬 쉬워진답니다. 축사가 확 달라지자 소들도 신이 난 모양입니다. 처음 경험하는 쾌적한 환경에 송아지들까지 뛰어다니는데요. 아이고, 모두 수고 많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뭐, 날라갈 것 같습니다. 좋은 것보다. 날개겠으면 나도 맛있고. 드시니까 어때요? 아이고, 덕택인가요? 좋네요. 아이고. 할머니, 이제 집 나가지 마세요. 깨끗하게 해놓은 게. 뭐 하는 소리야? 못 죽겠네. 이단 말일까지는, 내 마, 옆발이까지는, 내 두고, 남지지는, 정리하지 마.
소를 떠나보내겠다는 약속으로 끝이 난 조봉의 할머니의 가출 사건. 이제 소들을 떠나보낼 일만